뮤직뱅크 KCF 20위부터 11위까지 순위입니다. 20위는 흘러가듯 내뱉는 우디만의 보컬이 매력적인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이소라의 독보적인 감성과 부드러운 목소리, 신청곡이 19위. 18위는 붙잡을 수 없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엠스더맥스의 넘쳐흘러. 흩날리는 벚꽃과 함께 차트 급상승,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17위. 우리 만날래요? 대답은 예스, 그리고 예스, 트와이스의 예스 올 예스가 16위. 헤이즈만의 섬세한 이별 감성이 담겨있는 곡이죠. 시스파인이 15위. 14위는 서정적 멜로디와 가사가 인상적인 케이씨의 그때가 좋았어. 13위는 화사의 카리스마로 꽉꽉 차있는 명곡 멍청이. 나에게도 봄이 올까요? 애절함이 느껴지는 박봄의 봄이 12위. 퍼포먼스 퀸 청하의 벌써 12시가 이번 주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 K-차트. 뮤직뱅크 K차트 10위부터 3위까지 순위입니다. 10위는 지난 레트로 감성을 담은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한 잔의 술로 있는 이별의 쓰디쓴 아픔, 에픽하이의 술이 달다가 9위. 8위는 옥탑방에서 찾는 아련한 옛사랑의 추억, 엠플라잉의 옥탑방.
마마무가 나타나면 난리가 나, 다 난리가 나. 고고베베가 7위. 6위는 백예린의 독보적인 보이스.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다채로운 매력, 있지의 달라달라가 5위. 장범준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듯한 가사, 노래방에서가 4위. 믿고 듣는 감성장인 태연의 사계가 이번 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 K차트. 4월 첫째 주 K차트 1위 보입니다. 박지훈의 러브, 장범준의 당신 가는 천천히.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박지훈 씨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지 못한 말들마저 얘기해요. 산들 바람이 우릴 감싸줄 때 이렇게 마주 앉아 이별에 대해 말해보아요. 이번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나면 우리 이대로 다 괜찮을 거라 했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들어가 시간을 되돌려 처음 만난다면 가로등 옆에 서 있지 말아요. 미소 짓지도 왼손으로 머리를 넘기지 마요. 그래야 내가 그대를 지나칠 테니까 4월이 우리.